김준 선수, 실수가 좋은데요. 오늘 또 아주 또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다 조규준 선수 팬이잖아요. 네, 우리 아차클럽 채널에.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카메라를 또 들이밀게 됐어요. 네. 한번 이성 감독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무슨 일인지. 이제 계약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이제 규준이 형 조금 큰 기회일 수도 있어서. 오. 계약서가 UFC예요? 거기면 좋겠지만. 사실 뭐 저는 예 이미 들었지만 예 와. 오 저도 실물로 와 처음 보네요. 예. 조규준 선수 축하해요. 예. 아시아 넘버원 단체죠. 명실상부한 예, 세계 3위권으로 평가받는 ONE FC에서 예, 드디어 이 조규준 선수한테 예, 오퍼가 왔어요. 예. 예, ONE FC 계약하는 거 좀 이제 실시간으로 좀 이런 추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 돌이켜 보면은 첫 이제 해외 단체 예, 기록으로 남기고자 이렇게 촬영을 왔어요. 예. 한번 조규준 선수 사인 한번. 오랜만에 화면에 나온 김에 참 지난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 뭐 블랙컴뱃 현장에도 계신 걸로 아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동갑내기 이제요 동료 격투기 선수가 이제 블랙컴뱃이라는 단체의 패더급 챔피언이 됐어요. 예,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약간 꽁승이죠 이번에. 꽁승이요? 네, 꽁승. 레슬링 좋진 않아요. 제가 직접 봤잖아요. 예, 예. 제가 예정대로 1월에 타이즈전을 했었으면 1라운드에 끝나지 않았을까. 왜냐면 신승민 선수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신승민 선수랑 타이즈전을 했으면 그럼 그런 몸 상태였다면은 조규준 선수라면 1라운드 안에 보냈다. 아, 오, 역시 우리 규준 씨는 패기가 넘쳐요, 그죠? 예, 예.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손유찬 선수가 이제 챔피언에 등극한 다음에 바로 이제 마이크홉으로 이제 조규준 선수가 이제 또 연말에 또 멋있는 한 판을 했던 지영민 선수한테 너희는 그 고등학교 짱 해 계속. 나는 패더급 짱을 할 테니까 이제 이런 또 어떤 어? 이런 도발을 또 좀 쳤어요. 제 생각엔 그건 일시적인 거고 아마 2년 전처럼 춘천대장한테 맞지 않을까. 아, 그 그 네. 멘트 치고 이제 지영민 선수가 올라왔을 때. 네, 왜냐면 지영민 선수한테 마이크를 안 줬어요. 그랬죠.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아, 손유찬 선수가 참 똑똑해요. 그런 게. 예. 맞아, 마이크를 안 주고, 예. 자기 할 말만 한 다음에, 이 쓸모없는 애 내려보내라고, 쫓아보내라고, 예. 예, 가드 부르고, 예. 이게, 이런 챔피언의 이런 위험을 잘 활용할 줄 알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또, 파이트 비즈니스로서 필요한 또 부분이죠, 예. 그래갖고 지영민 선수는, 예. 말도 못하고 내려가는데, 그럼 이제, 규준 선수는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는, 춘천 대장이 다시 한번 또 해도 이긴다. 아, 춘유찬 선수요? 예, 아, 그러니까. 아... 예, 제가 보기에도 상성이 지영민, 손유찬이 네, 절대 지영민이 이길 수 없는 구조라 생각해서. 그 2년 전이었나요? 처음 둘이 한 게? 아, 그럼 그때처럼 또 지영민 선수가 이제 뭐 TKO로 잡는다. 아, 그러면 이제 조규준 선수 여기 뭐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사인을 해버렸는데 예. 그럼 이제 다른 데로 가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방금 그 안녕은 뭐 친구들한테 아, 뭐 거기서 니들끼리 잘 놀라고 그냥 교민 선수의 이제 답변은 둘이 리벤지 한번 더 하고
너희들끼리 서열 정리 다시 하는 거 좋다. 사이좋게 서열 정리하고 예. 잘 놀아라. 어. 나는 이제 뭐, 멀리 간다. 예. 이성 감독님 주기적으로 준비는 좀 잘 되고 있나요? 한 6, 7전까지는 1라운드 KO로 다 보낼 것 같습니다. 오. 이번 시합도 상대가 난타전을 좋아하는 친구여서 어 원FC에 지금 예정된 상대가 아 사실 별로 준비하는 건 없고 1라운드 안에 똑같이 끝날 것 같습니다. 뭐 손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냥 단기 이전으로 가겠다. 어 알겠습니다. 예. 이제 더 당연히 강한 상대 더 수준 있는 상대랑 만나게 될 텐데 예. 뭐 준비 잘 하시고 예. 또 좋은 소식도 들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